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주목해야 될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월요일, 중국의 8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공개되고요. 미국은 노동절로 휴장입니다. 9월 3일 화요일에는요,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한국의 8월 소비자 물가 동향도 공개됩니다. 9월 4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7월 9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되고요. 연준의 베이지북도 함께 이날 공개됩니다. 9월 5일 목요일에는요, 미국 8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공개되고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9월 6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무더웠던 8월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이 시작됐습니다. 좋은 날씨만큼 기분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전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